서킷에 입문을 한 지는 이제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. 팀원들과 같이 이제 팀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한번 뛰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. 이 이쁜 바이크는 신생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존테스 310이라고 합니다.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일단 타봤을 때 일단 편하고 달리기에도 좋아서 이 바이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제 아는 지인분 이렇게 통해서 이 바이크를 알게 돼서 제가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순수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또 칠레그로 제가 나가게 돼가지고 이 바이크를 타게 됐습니다. 좋은 바이크를 사진도 찍고 내구리에서도 뛰게 해주신 이제 스폰서 분께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. 저는 일단 서킷을 취미로 탔지만 조금 여자 라이더로서 좀 상위권에 좀 좋은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. 6년 차 여섯 번째 참가를 하고 있고요. 내구 레이스는 일단 다른 스프린트 레이스나 이런 거랑 개인전이 그런 거랑 다르게 저희 팀 자체, 팀 동료들이랑 단체전으로 나오는 일단은 축제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즐기기 위해서 항상 꾸준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. 네 바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이제 헤비급 선수들 오랫동안 레이스를 하고 있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. 이 좋은 축제에 다른 일반인 선수분들도 누구든지 참가를 하셔가지고 이 축제를 같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제 바람입니다. 아, 이 축제 이거. 아, 아프지.